네, 안녕하십니까. 상식 비교를 몰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2월 24일 현지 시각으로 새벽 4시 50분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 개시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쟁이 개전되었는데요. 현지 소식들을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상 시나리오, 가상물이 아닌 실제 상황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메이저 언론사에서 나온 자료들로만 총망라하여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위터 발 자료가 있으나 확인된 정보로만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지 시각 4시 50분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긴급 연설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대한 군사작전을 공식적으로 시작한다 연설이었습니다. 그때 나온 연설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목표는 주민 보호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기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은 없다고 말한과 동시에 외국이 간섭할 경우 즉각 보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설 이후 전 전선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대한 공격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 돈바스 지역인 도네츠크와 항구 도시 마리우폴, 그리고 후방 지역인 오데사 지역이 공격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작전사령부에서는 키예프의 탄도 순항미사일이 공격받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키예프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 상원의원 마크 루비우는 러시아 공수부대가 키예프 공항을 장악했다는 말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러시아 육군이 하르키우에 진입했다는 뉴스 보도가 있습니다. 또한 크림반도와 마리우폴을 통해 헤르손, 수미 지역에 성공적으로 러시아군이 진입했다는 뉴스 보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항공 당국은 우크라이나에 영공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브렌트유는 장정 $100를 돌파했으며 이는 2014년 이후 처음입니다. 유가 상승에 따라 물가 상승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지도는 현재까지 공격받은 지역을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특히나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드네프르강을 넘어서 공격하려고 하는 것 같진 않으나 오데사 지역에 공격받은 것을 보았을 때 전쟁이 더 확전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작전사령부에서는 러시아가 군사본부 및 공항과 같은 전략센터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막 전쟁이 개전된 상황이라 너무 많은 정보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추후 더 정보가 들어오면 자료를 수집해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